안녕하세요. 저는 인문사회과학대 학교 한국학부 3학년생 하노이에서 온 붕아이니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스토리에 대해 말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. 그러던 중 제 친구가 처음 저에게 K-POP을 알려줘서 한국어가 재미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2016년에 저는 영어 통역사로 협성대학교에서 온 대학생들과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.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말을 저에게 많이 해주었고 한국이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서 한국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제가 호치민에서 있는 대학교 갔냐고 하면 너 왜 이렇게 멀리 갔냐고, 너 바보냐고, 너 미치냐고 물어봤습니다. 그때는 저는 한국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.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. 저는 기숙사에서 살면서 가족 없이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고 낯선 사람들과 한 방에서 잤습니다. 게다가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제 생각에 비해 재미있지 않았습니다. 입맛에 안 맞고 날씨도 잘 어울리지 않아서 병이 났습니다. 걱정된 엄마와 전화하면서 울 때도 있습니다. 가족과 친구들은 많이 보고 싶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저는 정말 좋고 친절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. 현정과 희웅이, 란탕, 닷, 멍, 한, 리포니, 와꽝. 그 친구들은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. 그 친구 덕분에 힘든 순간을 지낼 수 있습니다. 저는 제가 한국어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하고 한국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. 제 꿈입니다. 15살부터 꿈입니다. 고향에서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성공하는 것을 기대합니다. 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. 그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습니다. 오늘 저의 스토리를 듣고 여러분의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.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을 있죠. 그때는 가족과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처음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하면 그 동력이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당신은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꼭 성공할 겁니다.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